SK이노베이션 오늘장에서 2.78% 지금 상승세 27만 7천 원 선에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데요. 주목하신 이유 좀 들어볼까요? 네, SK이노베이션이 아무래도 이렇게 좀 전기차 사업을 굉장히 크게 확대를 해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렇죠. 헝가리 코마롬 제2공장 투자를 위해서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그린론 5억 달러를 차입을 했다라고 합니다. 네. 이 그린론이라는 게 전기차, 신재생 에너지 등과 같이 이렇게 친환경 분야로 용도가 제한이 되어 있는 대출 제도인데요. 규모가 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또한 기간도 마찬가지로 최대 7년으로 이 자금 자체가 헝가리 제2공장 건설에 사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사실 이제 SK이노베이션의 경우가 2019년에도 그린론 8천억 원을 좀 조달을 해서 그 해외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뭐 분리막 생산 공장 건설 투자금으로도 활용이 되기도 했었는데요. 네. 미국 법인도 마찬가지로 올해 1월에 추가로 10억 달러 규모로 그린 본드를 발행을 해가지고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 투자금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.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이력들을 봤을 때는 정말로 이 배터리 사업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승부수를 좀 걸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간접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. 아무래도 지금 충분한 또 자금을 확보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장에 대한 투자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. 오히려 SK이노베이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서서히 친환경 사업에 대해서 뭔가 인정을 받고 확대를 해볼 수 있는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장 특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그럼 우리 매매 전략 좀 살펴볼까요? 네. 네. SK이노베이션 좀 지루한 흐름을 좀 최근에 보여지고 있습니다. 아마 대형 배터리 관련주들이 요즘 거의 비슷한 흐름 좀 보여지고 있는데 뭐 일단은 SK이노베이션이 새로운 기술을 또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. 차세대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르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좀 양산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데요. 내년부터는 뭐 최대 700km까지 이렇게 좀 주행이 가능한 배터리 양산이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. 일단 앞으로도 더욱더 진화가 될 수 있는 기술력에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지금 이렇게 좋은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어느 정도 기대감이 선 반영이 되었다라는 점이죠. 올해 초부터 해서 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대체적으로 횡보 흐름이 그려나가고 있는데 하지만 하반기 들어서 또 새로운 기술력이라든지 어떻게 좀 인정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뚜렷해진다면 다시금 주가의 반응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사실 SK이노베이션의 경우는 지금만 당장 놓고 봤을 때는 좀 횡보세가 길어지고 있고 현재 이제 일봉상으로 매물대가 좀 크게 좀 잡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더 지루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투자 성향 자체가 단기적이신 분들에게는 조금 불리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. 다만 이 뭐 배터리 사업이라든지 또 그와 관련된 투자 사업이라든지 또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뉴스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본다면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.